고등학교 감독도 친구고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? 뭐라고 불러야 되냐? 어? 오서 와서 처음에 호칭을 뭐라고 불렀어요? 이수희 선수가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스러워하네요. 20살 차이인데. 내가 하얀 거 묻었다 이거야. 이거. 양차 같지. 평소에 좀 눈여겨봤던 좋은 선수인가요, 이수빈 선수는? 일단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유명했다고 하니까 또 프로에 바로 와서 고졸이 이제 바로 와서 이제 프로 무대에서 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좋은 활약 또 작년에 해줬고 눈여겨봤던 그런 친구인데 같이 뛰게 돼서 좋네요.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수빈 선수는 기분이 어떤가요? 저는 그냥 영광스럽게 진짜 감사해요. 그 학교가 포철공고에서 포철고로 축구부가 전환되긴 했지만은 어떤 축구부 사이에서 전설처럼 좀 내려오는 그런 존재인가요? 이런 것들. 네. 축구 하나는 진짜 신이었다고. 신이었다고. 아, 말해주고. 거기 체육 선생님이 내 친구야. 아. 그지? 친구 관계가 좋으시군요.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. 고등학교 감독도 친구고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? 뭐라고 불러야 되냐? 어? 오서 와서 처음에 호칭을 뭐라고 불렀어요? 안 부르던데? 내가 부를 때까지 안 불러 애들이. 이동 선수 프로 데뷔할 때는 이수빈 선수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생각 그런 생각 했어요? 그러니까 또 안 됐어. 얼굴로 봤을 때는 친구지 뭐.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몸관리도 진짜 잘 하신다는 거니까 오래오래 언제나 뛰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는데 꼭 배워서 오래오래 같이 뛰겠어요. 그냥 특별관리 해주시거든요. 직계 후배들은 뭐 가르칠 게 없어. 내 형보다 공을 더 잘 차는데 뭘 가르쳐. 내가 배워야지. 뭘 배우고 싶으세요? 하나 배우고 싶다면 뭐 발리. 발리요? 발리 슛을 할 기회가 없어요. 뒤에서 수비만 하고 다녀야 되는데 무슨 뭐 발리 슛이야. 골 잡으면 뭐라고? 잘하는 사람한테 주라고. 근데 작년에 진짜 기가 막힌 골 슈팅골 하나 넣었었거든요. 중국에서. 봤어. 네. 올해는 그런 거 한 5골 예상 넣어줘야 돼. 네. 20살 차이 콤비의 활약. 20살이야? 99년생. 2000년. 아, 2000년. 21살. 그 정도 했으면 공을 정말 많이 잘 차야 되는데 그렇게 피치도 많이 안 나잖아, 그지? 프로를 20몇 년을 했는데 2년 안에 하고 2년 애들이 더 잘 하고 막 그러니까. 아는 형님 때부터 너무 컨셉을 너무 숙이시는 컨셉으로 오래 가시네요. 그게 롱런의 비결이야. 20, 20이라고? 20. 어? 20, 20이네? 네.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오늘 한 20골 넣자? 네. 네. 약속 한번 해주십시오. 20골 넣자. 잘해. 네. 네, 감사합니다.